자, 도덕 3장 과학기술과 환경윤리 그리고 정보윤리 관계된 기출문제 주제별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20년 이외에는 5문제, 20년 1회에는 6문제, 뭐 19년에 팍 줄었네요. 2회에 3문제, 1회에 3문제, 18년에 다시 이제 2회에 5문제, 18년 1회에는 4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변화가 좀 무상한 그런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21년도에는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2장에서도 그랬는데 3장에서도 역시 뭐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3장은 이제 환경윤리랑 정보윤리 두 가지 테마가 있다. 주제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영절이라고 이렇게 해놨네요. 과학기술과 윤리. 따로 이제 이걸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절을 하나 나눠봤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중립적인 입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가치중립적인 입장, 이것이 이제 순수 과학자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도덕, 윤리 뭐 이런 책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시험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순수 과학자들의 입장인 우리는 중립이야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너네는 중립이 아니야, 너네는 중립으로 있을 수 없어라고 하는 윤리학자의 입장은 그렇다라고 하는 걸 먼저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응용윤리에 오면 여기 찬성하는 의견이 있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은 여기 중간에 있다. 우리는 지금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우리는 그 찬반 논쟁에서 빠지고 싶어. 뭐, 이런 거죠. 빠져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2장에서 왜, 안락사 문제 기억하세요? 안락사 문제가 그런 거잖아요. 말하자면,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면 안락사 문제가 생겼을까요? 네, 아니죠. 절대로 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윤리 문제랑 상관없는 그런 과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2장하고 연결해서 정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고요. 갑, 을이 공통으로 지향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입장은 그랬는데, 여기 지향이라는 단어를 좀 여러분 또 정리를 해두셔야겠네요. 지향은 지향이 있고 지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지향은 올리는 겁니다. 지향은 반대로 내리는 거예요. 오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지향, 지향, 지향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데 지향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올리는 건지 내리는 건지 좀 반대가 되잖아요. 이해하셔야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적. 목적지를 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향은 목적지를 양보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겠죠. 그래서 지향은 올리는 거고, 지향은 내리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네모 안에 보시면요. 과학기술은 윤리적 관점에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요. 그 다음, 과학기술은 가치와 무관하다. 가치와 무관하다라고 하는 게, 무관한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포인트겠죠. 갑하고 을하고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치를 다루는 게 윤리라면 사실을 다루는 게 과학이다. 라고 주장하는 입장인 거예요. 이게 어떤 입장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걸 끄집어내는 단어가 바로 이제 지금 선택지 1번에 있는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가치와 무관하니까 우리는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바로 이제 1번이 답인데요. 다른 선택지도 한번 읽어볼게요. 과학기술에는 가치가 개입되어 있다. 지금 가치가 지금 개입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가치와 무관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어 실력이 조금 되면 이거 아니구나. 얘가 지금 의리 얘기하는 거랑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선택 3번은요. 과학기술은 윤리적 책임이 따라야 된다. 이것도 역시 가치랑 무관하더랬는데 가치를 다루는 게 윤리인데 윤리적 책임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이제 윤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입장이겠죠. 다음 선택 4번. 과학기술은 도덕적 판단에 규제를 받아야 된다. 상관없다고 그러는데 관련이 있고 더군다나 이제 윤리 밑에서 이런저런 지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라 가치 지향적인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2, 3, 4번이 다 지금 가치 중립과는 다른 이야기고 윤리학자들의 입장이다라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연결해서 지금 윤리학자들은 지금 과학기술이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관련이 있어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문제 가보겠습니다. 5번.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는 이제 과학기술이 이제 발달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다는 건데 지금 윤리적으로는 이제 단점이 되는 것 그걸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선택지 2번부터 보겠습니다.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장점이나 아니면 더 좋은 점일까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이걸 아니구나 갈 수 있을 거고요. 선택 3번. 생활 수준의 향상. 이것도 역시 문제가 아니라 좋은 점이잖아요. 여기 답이 아니구나 갈 수 있는 거고요. 선택이 4번. 여기다 제가 좀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거에 색깔을 좀 칠해놨는데 기억하세요. 그 1장에서 우리가 윤리적 연구 방법, 윤리적 연구 자세 뭐 이런 것들에서 비판적 사고, 그다음에 합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더군다나 거기서 이제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도덕에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비판적 사고는 논리적인 사고, 그 다음 합리적인 사고, 이걸 합친 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강화한다. 좋은 게 또 더 강화하니까 더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네, 장점이지 단점, 내지는 문제점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구별해 낼 수 있을 거고요.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다, 만나고 있는 게 환경윤리, 그다음 정보윤리잖아요. 환경윤리에서 환경적인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그 1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정보윤리에서도 정보사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과학기술을 통해서 그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정보사회에서 윤리적인 문제들이 이것저것 나온다는 거죠. 인터넷상에서 이제 따돌림을 한다든지. 뭐 불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오늘 새롭게 만나게 된다면 불링을 꼭 챙기셔야 되는 단어가 될 거고요. 자, 결국은 이제 과학기술이 윤리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가치 중립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이 두 문제를 통해서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구체적으로 이제 환경윤리 두 가지 주제가 있다 그랬는데 환경윤리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제고요. 다음 주제들을 다루는 응용윤리 분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게 아주 전형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응용윤리에 뭐 직업윤리도 있고 사회윤리도 있고 그다음 환경윤리, 생명윤리, 정보윤리, 뭐 평화윤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윤리들이 다루는 주제들 있잖아요. 그 주제들을 가지고 이거는 환경윤리야, 정보윤리야, 뭐 직업윤리야 이걸 찾아내는 게 전형적으로 앞부분에서 우리가 몇 개 봤었잖아요. 그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 전형적인 문제가 여기 환경윤리와 관련해서는 두 문제씩이나 나왔습니다. 자, 응용윤리 그러면 요거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걸 찾는 거구나 하시면 되겠고요. 네모 안에 읽어보면 자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환경을 딱 떠올릴 수 있으면 바로 답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가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단서도 보면 탄소 배출 방안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탄소가 이산화탄소 뭐 CO2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대기 중에 많이 방출이 되게 되면 이제 지구 온난화와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요소죠. 그러니까 이게 환경 문제다라고 이렇게 연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성윤리나 아니면 정보윤리, 문화윤리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고요. 다음 1번 문제요. 다음 문제와 관련된 응용윤리는 역시 같은 문제죠. 18년 2회 문제네요. 네모 안에 읽어보겠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토양이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되고 대기는 공기죠. 공기가 오염될 뿐만 아니라 여기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단어가 나왔네요. 지구온난화 그러면 환경 뭐 이걸 바로 연결하실 수 있겠죠. 와 그 다음에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뭐 바다의 어떤 그 물이 상승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 빙하가 녹아가지고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막화도의 중요한 단어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 아마 이미 만나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등 생태계 전반에 전반을 위협하는 문제가 등장하였다. 관련된 윤리는 응용윤리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환경윤리를 찾으시면 되겠죠. 문화윤리, 직업윤리, 평화윤리.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이제 문화윤리 쪽에 가면 또 나올 수도 있고 직업윤리 가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별표를 제가 세 개를 쳐놨네요. 그러니까 최소한 세 문제 아니면 다섯 문제까지 나오는 건데 세 문제가 나오더라도 요 별표 세 개짜리는 한 문제 혹은 두 문제가 꼭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인데요. 23번 문제입니다. 나에 들어갈 윤리적 관점으로 적절한 것은? 가를 읽어볼까요? 개별 생태계가 아니라 무생물을 포함한 요 말이 좀 중요한 말입니다. 생태계 전체라고 하는 말도 중요한 말이 되겠죠. 그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한 세네 번 나옵니다. 그러면 네 그러려니 하시고 이제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고민하실 건데 이제 그 익숙한 단어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전체라고 하는 말 무생물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게 생태가 있죠. 이 선택지 2번에 그러니까 동물은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인간도 아니고 바로 답을 2번으로 체크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가부터 확인한 다음에 선택지로 가서 가를 선택하고 이게 맞는지 보시면 바로 이제 또 나를 안 읽어도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도 찜찜한 그런 마음에 나를 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나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인간과 그 다음에 동물들도 요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동물들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하니까 역시 동물 중심주의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그 중심주의라고 하는 말이 여기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이런 중심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걸 주인공이라고 읽으시면 좀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쓰레기다. 조금 격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팍팍 느낌이 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인간 중심주의는 지금 20년 2회, 20년 1회, 18년 1회, 18년 2회 세 번 나왔었네요. 문제 가보겠습니다. 23번. 다음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20년 2회 문제고요. 인간만이 이렇게 만자가 나오면 여러분 좀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만자가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 중심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인공이고 다른 애들은 쓰레기잖아요. 인간만 주인공이고 다른 애들이 쓰레기다라고 하는 그 말이 또 맞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만자가 붙었다고 해서 여기서는 틀리는 게 아니라 맞지라고 가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인간 중심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베이컨입니다. 지금 이제 인간과 사회, 자연의 그 관계를 얘기할 때 무슨 중심주의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학자를 연결해서 가져가셔야 문제풀이가 좀 쉬워집니다. 베이컨이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인간 중심주의로 답을 고를 수 있으면 엄청 좋겠죠.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좀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베이컨 마리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이컨이라고 하는 게 돼지고기인데 그 돼지고기를 요리하는 방법을 많이 알수록 여러분들이 맛있게 그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돼지고기를 요리하듯이 자연을 요리한다, 자연을 정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연결고리가 제대로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다음에서 소개하는 윤리사상가는 20년 1회 문제네요. 이 문제는 좀 특이하게 그러니까 지금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물어볼 때 지금 사상가들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사상가를 꼭 집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네모 하나 읽어볼게요. 도덕 인물 카드예요. 인물을 물어보는 거니까 인물의 이름을 물어보는 거겠죠.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누군가가 얘기했다는 거고요. 인간은 자연을 정복해야 된다 라고 누군가가 얘기한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베이컨이죠. 자,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조금 좋은 말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그 폭력을 당해야 되는 어떤 그런 말이다라고 연결하시면 될 거예요. 아까 제가 베이컨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하는 베이컨을 요리하는 방법을 많이 알수록 많이 이제 맛있게 먹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자연을 이용하는 방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이제 돈도 많이 벌고 뭐 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아는 것이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자연을이라고 하는 말을 좀 여러분들이 더 앞에다 넣을 수 있으면 훨씬 좋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여기에도 자연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2번이고요. 다음과 같이 주장한 윤리사상자, 여기 마찬가지죠. 지금 사상가를 바로 물어봤잖아요. 여기 1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는 것이입니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정복해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요. 그러면 베이컨이 답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앞에서 보셨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동물 중심주의 윤리를 보겠습니다. 역시 동물이 주인공이니까 이제 나머지는 쓰레기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살짝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동물하고 인간이 포함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동물 중심주의부터 봤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확장된다. 자, 포함 관계가 막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고요. 이 동물 중심주의는 역시 세 문제 정도 나왔네요. 분포도가 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실 수 있겠죠. 다음에서 동물 중심주의. 윤리적 관점만 동그라미 표를 하십시오. 여러분 실제 문제는 이렇게 체크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거 좀 작업하기 복잡해가지고 그냥 동그라미로 가져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두 문제 정도 지금 보이거든요. 요런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좀 적응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A, B, C, D A가 이게 맞다라고 표시한 거고요. B는 이게 맞다, 지금 두 번째 얘기가 맞다 표시한 거고 C는 세 번째 얘기가 맞다 표시한 거고 D는 두 번째 얘기, 세 번째 얘기가 맞다라고 이렇게 표시했다라고 하는 걸 이걸 좀 눈에 익혀 두셔야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해야지. 우린 보통 이렇게 1, 2, 3, 4 이런 식으로 봤단 말이죠. 수평으로 봤었는데 지금 이건 지금 수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적응이 좀 필요하죠. 자, 네모 하나 좀 읽어볼게요. 인간과 동물, 자 여기 보시면
자, 인간과 동물, 그 동물 중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 아니고 동물 중심이구나, 요 단어를 통해서 딱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 생명을 가진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라고 하니까 지금 생명윤리, 뭐 이런 감을 딱 잡으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 수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목적의 반대말이다. 아, 수단이니까 뭐 이용하는 거죠. 빵 셔틀, 뭐 이런 느낌 생각하셔도 좋을 거고요. 그 다음 읽어보면, 이성적 능력을 지닌 인간의 권리를 항상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 저기, 여기서 지금, 뭐가 포인트, 어떤 단어가 포인트일까요? 인간이죠. 인간 중심이구나, 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동물 중심주의를 물어봤으니까, 지금 동물 중심주의에 해당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거죠. A죠. 그래서 A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생소한 문제 양식인데, 지금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1번 문제고요.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년 1회 문제네요. 동물 중심주의 나왔네요. 윤리 대표적 학자는 싱어라는 사람이 동물 중심주의라네요. 자, 싱어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영어 단어도 바로 그 싱어예요. 여러분 아시는 가수죠, 가수. 영어 단어. 가수 중에 그 이효리 생각하시면 좋다고 그랬어요. 이효리가 뭐 애완견들 많이 키우고 뭐 그런 것 여러분들 그 혹시 그 TV 통해서 뭐 영상 매체 통해서 보셨으면, 아, 가수 중에 이효리가 동물을 사랑하고 막 그렇구나, 동물 중심주의구나, 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선택지, 동물 중심주의, 그 다음에 대표학자는 싱어다, 요 정도만 읽으셔도 될 거고요. 선택지 바로 갈게요. 정복 지향적인 자연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역시 지향이 나왔죠. 지향은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내리는 겁니까? 올리는 거죠. 정복해야 돼. 계속 정복해야 돼. 더 정복해야 돼. 이런 거라는 거죠. 되셨죠? 이 정복 지향적인 건 인간 중심적인 거예요. 다음, 선택지 2번, 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본, 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문구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게, 아, 그거, 그런 거였지. 이렇게 쉽게 넘어가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동물이, 싱어가 나왔고, 동물 중심적이라고 이미 여기서 사실은 답을 주는 거죠. 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권리를, 이거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인 거고요. 인간 중심인 거고요. 선택 4번은요. 동물을 인간이 사용해야 하는 수단으로 봐야 돼. 역시 인간이죠. 인간. 이것도 인간 중심인 거죠. 다 1번, 3번, 4번 선택지가 다 인간 중심하고 그다음에 동물 중심주의를 대결시킨 거네요. 자, 이번엔 세 번째, 생명 중심. 생명중심주의, 생명이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이제 쓰레기인데, 자,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아까 1번은 인간이었죠. 그리고 2번이 동물이었죠. 그리고 이제 생물인 거예요. 생물 중에서 여러분, 식물을 떠올릴 수 있어야지, 생명중심의, 생명중심지를 정리하는데, 정확히 정리하는 어떤 단어가 됩니다. 자, 12년 1회, 그 다음에 19년 2회, 19년 1회, 18년 2회, 17년 2회. 다른 그 중심주의보다도 여기가 좀 많이 나와서 별표 두 개를 좀 쳤습니다. 자, 문제 직접 가볼까요? 다음에서 생명중심주의 윤리의 관점에만, 역시 여기도 이제 체크문이었었는데, 이렇게 제가 영어로 좀 바꿨어요. 표를 표시한 학생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푼다 그랬죠? 이렇게 보라 그랬죠? 자, 보겠습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편리한 도구이다. 도구라는 말 또 나왔네요. 도구는 수단과 같은 말이에요. 빵 셔틀이라는 거죠. 다음, 동물만 나왔네요. 동물만, 이 말이 맞으려면, 맞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참. 동물 중심주의는 뭐였어요? 인간하고 동물하고 같이, 둘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말은, 동물만이라는 말은 말이 안 돼요. 인간만이라고 했을 때,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그건 맞지만, 여기 동물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절대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물만의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자, 이것도 동물 중심주의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연은 위에 거요. 자연은 인간에게 편리한 도구이다. 이건 인간 중심주의군요. 그러니까 이건 답이 아니니까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좀 순서가 막 뒤죽박죽 됐네요. 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자, 지금 물어보는 건 생명 중심이었는데 지금 첫 번째 읽은 문장은 자연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인간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B가 이걸 0으로 그게 맞다라고 표시했으니까 얘는 답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C도 D도 그걸 맞다고 했네요. 답이 안 되죠. 그러면 선택지로 와서 B가 답이 안 되고요. 2번이 답이 안 되고 그다음에 D번이 답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장. 동물만 삶에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뭐 이거 맞다고 표시한 사람이 지금 네. C네요. C 지금 동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 이거 표시한 사람도 역시 C 표시한 사람도 답이 아니네요. 그러면 뭐 예. 2번, 3번, 4번 답이 아니니까 1번. A가 답이 되는 거죠. A를 읽어볼까요? 자연의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게 모든이라고 했죠, 모든. 생태는, 생명은 모든 생명, 이런 말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되셨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6번. 다음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말을 옳은 것은? 선생님이 슈바이처, 의 윤리 사상에 대해서 발표해 보세요라고 했어요. 슈바이처라고 하는 학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 윤리, 생명 중심 주의하고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뭐 중간에 고향이란 말도 나오는데 고향, 요 고향이란 말은 올린다는 말이에요. 아까 지향이랑 비슷한 말이겠죠. 자, 바로 답으로 가겠습니다.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생명 외경입니다. 슈바이처는 생명 외경이라는 말을 썼어요. 생명보다 사실은 외경이 좀 더 헷갈려가지고, 여러분, 그냥 슈바이처 그러면 외경으로 외우세요라고 이렇게 보통 추천하는데, 외경은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연을, 갓난아이 다루듯이 하는 것, 뭐, 그러면 갓난아이 다룰 때 우리 좀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또 다치거나 뭐, 이렇게 그럴까봐. 그래서 자연을 되게 조심스럽게 다루는 걸 외경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슈바이처 그러면 외경, 이 단어 딱 떠올려가지고, 맞출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입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윤리사상가는 예, 19년 1회 문제고요. 여기도 역시 윤리사상가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학자를 물어보잖아요. 자, 네모 안에 읽어보겠습니다. 외경사상이 나왔네요. 그러면 바로 숙달이 되면 이제 바로 슈바이처로 답을 가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도 모르니까 다른 단서도 좀 읽어보면 도덕적 원리의 근거를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생명을 증진시키는 생명이 나왔네요. 역시 생명 중심주의 학자 슈바이처구나 확신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밀이 나왔는데 밀을 조금 여러분 1장에서 밀이 등장했던 거 기억하세요? 밀은 쾌락을 얘기할 때 나왔던 학자죠. 그러니까 공리주의자 중에 벤담이 있었고 그 밀이 있었는데 자 밀은 쾌락을 얘기하는데 질을 조금 얘기했어요. 질적인 쾌락. 반면에 이제 벤담은 양적인 쾌락을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역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밀을 여러분 밀가루 음식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밀은 그 밀가루 음식 중에 짜장면을 먹는데 벤담은 곱빼기를 먹는다 치면 밀은 예, 간짜장을 먹는다. 그러니까 양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질도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밀도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5번 문제고요.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사상가는 역시 윤리 사상가를 물어보네요. 네모 안에 읽어보면. 예, 생명 외경이란 단어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외경이란 단어 봤으니까 바로 슈바이처로 바로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자, 선택지에 1번 선택지에 베이컨이 나왔네요. 베이컨은 어떤 사람이었죠? 인간 중심이었죠. 데카르트 선택지 한두 번 나왔는데 데카르트 역시 인간 중심주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별표 두 개, 별표 세 개 먼저 하고 두 개 하고 별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여유가 있을 때 데카르트도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8번. 테일러가 나왔네요. 근데 테일러라고 하는 이름을 꼭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걸 이 문제를 통해서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테일러를 소개하면서 얘는 생명중심주의자야. 생명중심 윤리학자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찾는 건데 동그라미 정도 해볼까요? 자, 생명인데요. 여기 지금 선택지 1번에 보면 무생물이 나왔습니다. 생명인데 무생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생명과 무생물이 서로 만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무생물에 대한 도덕적 의무만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자, 만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또 역시 안 좋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시고. 선택지 2번입니다.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식물에까지 이 말이 포인트입니다. 자, 1번, 2번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무생물은 이거는 생태 중심이에요. 식물까지 포함하는 게 생명 중심이에요. 은근히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포인트 단어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생태 중심이네요. 자, 이제 생태가 주인공, 나머지는 쓰레기인데, 이 생태, 나머지, 이제 생태라고 하는 말은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예, 모두가 주인공, 뭐 이런 느낌입니다. 20년 1회,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도덕 그 출제자의 경향이 어떤 게 있냐라고 한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 정확하게 볼 수 있죠. 직진 성향이 있습니다. 한번 내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문제 직접 가보겠습니다. 20년 이해 문제는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동물 중심인가요? 그런 같이 해서 이게 생태다, 동물이다 맞추는 거였습니다. 자, 25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왔습니다. 20년 이해 문제네요. 요게 20년 이해 문제네요. 레이폴드라고 하는 사람 학자를 꼭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주장한 거고요. 여기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토양, 흙이죠? 물,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 것 뿐만 아니라, 뭐가 포함돼요? 뭐, 생태계 전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지금 생명하고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은. 근데, 뭐, 과학자들이, 생명과학자들이 보시면, 혹시 제 얘기를 듣고는, 물이나 흙도 살아있는 애들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도덕풀이 할 때는 여러분들이 물이나 흙은 살아있는 애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덜 혼란스러우시겠죠. 여기도 역시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죠. 자, 의외로 조금 이게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본 그런 문제인데 지금 레이폴드라고 하는 사람이 생태 중심주의라고 하는 건 알겠어. 근데 구체적으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대지 윤리라고 하는 걸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섬세한 문제고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 레이폴드를 기억하시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 대지라고 하는 이 대지, 이 지자가 이제 땅 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토양하고 지하고 만날 수 있구나 이렇게 연결고리를 좀 갖고 계시면 훨씬 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동양의 자연관이에요. 지금 환경윤리하면서 막 좀 이론적인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도덕의 윤리에서 이론윤리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응용윤리를 다루고 있어요. 그 응용윤리에서 구체적으로 그걸 좀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뭐 그 다듬는 사람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동양의 자연관 요게 제가 보기에는 별표 두 개.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뭐 한두 문제 나오고 지금 동양의 자연관에서도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지금 보시면 20년 이해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좀 안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20년 1회에서도 나왔었어요. 자, 직진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여기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먼저 동양의 자연관 대표적인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가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의자연, 이건 자연이 포인트가 되겠죠. 이걸 연결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다음 유교는 천인합일, 천 하늘과 인, 인간이 하나이다, 합일이다, 하나다라고 하는 게 유교의 이야기고요. 그다음 불교, 불교가 조금 약간 네. 연기설 이렇게 그냥 딸랑 외워버리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인자를 좀 하나 더 덧붙였습니다. 인연,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자연과 인간이 연결되어 있고 인간과 인간이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거 잘 안 되면 네, 이렇게 생각, 이게 아주 원초적으로 이렇게 쉽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불이 났어요. 그럼 뭐가 나죠? 불이 나면 연기가 나잖아요. 자, 이렇게 연결해서 문제를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문제 가보겠습니다. 7번 문제고요. 다음 중 가나에 들어갈 말을 짝지은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유교에서는, 자, 요게 포인트죠. 유교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유교는 뭐야? 라고 하는 거고요. B, 불교에서는, 불교는 뭘 얘기해? 라고 하는 거예요. 유교는 뭐였죠? 예. 천인합일이었었어요. 그걸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번에 가가 이거 잘못됐네요. 네, 여기 가가 뭐가 들어가는 거죠? 네, 유교니까 연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자비는 엉뚱한 말이 나왔네요. 또 3번에 보면 자비 역시 아니죠. 천인합일 요게 맞네요. 그러면 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아까도 여러분들 보신 걸 기억하시면 좋겠죠. 두 가지를 내고 그 다음에 그 두 가지를 가나 해가지고 맞추게 하는 문제들은 그냥 의외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첫 번째 얘기를 읽고 나서 바로 확인해 보시는 게 문제풀이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뭐 B도 좀 확인해 보면 불교에서니까 네, 불교는 불이 났어요 지금. 그럼 뭐가 나오겠죠? 연기가 나겠죠. 답은 4번이 되는 걸 다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도가의 자연과인데요. 도가. 그러면 여러분 그냥 쉽게 무의자연 그거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죠. 답은 이거죠. 그리고 지금 얘도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자연이라고 그랬어요. 자연. 여기도 자연이 있죠. 요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도가 무의자연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다른 것도 읽어볼게요. 1번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 인위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요게 지금 반대말이 자연적이라는 말이에요. 자 요것도 하나 챙겨두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도가는 자연적 무의자연이잖아요. 자연을 포인트를 주고 중심을 두는데 여기 인위적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반대 말이 되는 거죠. 답이 아닌 거죠. 다음 모든 생명에 대해서 인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요 인은 공자가 얘기하는 거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좀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주장하는 걸 인의 예지신 요 다섯 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문제에서도 좀 이걸 좀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선택 3번에는 연기설이 나왔네요. 연기는 불이 나야겠죠? 네, 불교입니다.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상은 19년 이해 문제네요. 사상가는 노자가 있고 장자가 있다. 이것까지 챙길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보세요. 딱 무의자인 나왔죠. 그러면 뭐 예, 바로 도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큼 즉 무의자연을 꼭 도가랑 연결해서 외워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겠죠. 자, 6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가에 들어갈 윤리적 용어는 17년 이해 문제네요. 검색을 했습니다. 이런 단어를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도가가 나왔어요. 검색 그다음에 뭐 자연의 순리대로 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뭐겠느냐? 선택지 가보면 뭐 예, 무의자연이 답이 되는 거죠. 도가 그러면 무의자연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다음 환경윤리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네, 첫 번째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어떤 얘기였다면 그야말로 진짜 응용윤리, 환경에 관계된 응용윤리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환경문제
환경 문제는 구체적으로 대기 오염, 수질 오염, 뭐 토양 오염 이런 것들이 환경 문제이고요. 그것보다도 더 윤리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지구 온난화 이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해수면이 상승하고 뭐 사막화되고 아까 살짝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좀 추가해서 알아두셔야 될 게 문제도 나오는데요. 지금 그러면 환경 문제는 대한민국 지금 코리아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아메리카나 뭐 하여튼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하여튼 일본이나 모든 나라들의 전 세계 문제다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되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대응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걸 하나 챙겨 두시고요. 기후 협약 뭐 그다음에 교토 의정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요것까지 챙겨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로 바로 갈게요. 22번. 기후변화에 따른 윤리적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후가 변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구 생태계가 파괴한다. 파괴됐죠. 선택 2번. 인간의 삶이 위협을 받죠. 이거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뭐 하여튼 예, 비가 막 엄청 오고 그러면 예, 지진이 막 나오고 그러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선택 3번. 국제사회의 역할과 협력이 지금 축소되나요? 아니면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축소되지 않고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4번 읽어보면 저개발 국가에 대한 국가에 더 피해가 큰 피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요 말이 좀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요 3번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문제 해결하는데 큰 뭐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과 지속 가능한 발전. 자, 중요한 단어라 그랬죠.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환경 문제에서는 아주 대세입니다. 사회 검정고시 사회 보시는 분들은 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단어를 역시 익숙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대표적인 학자는 요나스입니다. 요나스 많이 보셨죠? 어디서? 1장에 책임 윤리 이론 윤리에서 다섯 번째 나왔던 책임 윤리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책임이 윤리적인 책임,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책임이니까 도덕적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게 자연 환경 문제와 연결돼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다시 등장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고요. 다음 중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나스가 나왔네요. 내 행위의 결과가 미래의 지구상의 인간의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위하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지구라는 말이 나왔고요. 뭐 예. 하여튼 지금 요나스 1장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이 정확히 됐다 그러면 그냥 그 요나스 학자 이름만 보고 책임으로 이렇게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요게 이제 그 오늘 주인공이죠. 예전에 18년, 그다음에 17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19년 이후로는 좀 안 나온 감이 있지만 네. 사회 문제 푼다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좀 풀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년 이래 문제고요. 가에 대해서 연구한다요. 자, 환경 보전 그다음 동시에 경제 발전, 경제 성장 이걸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또 이제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쓰고 환경을 뭐 아주 이제 우리 그 손자 손녀들이 쓸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걔네들도 계속 이어서 쓸 수 있도록 지속해서 쓸 수 있도록 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되는 단어는 지속 가능한 발전 선택지 2번이 답이 됩니다. 여기도 지금 지향이라는 말이 나왔죠. 소비를 늘린다는 거죠. 높인다는 거죠.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리적 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X 표시해 보겠습니다. 환경 문제고요. 자연 친화적인 삶을 실천한다. 친화적인 거 좋은 거겠죠. 그다음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스스로 욕심을 절제라고 하는 거 좋은 거겠죠. 미래 세대와 자연을 위해 책임의식, 책임도 좋은 거겠죠. 그러면 답은 뭐 4번인데요. 자연을 정복하려고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주의 사고를 지향한다 그랬어요. 여기. 지향이면 올리는 거죠. 자, 인간 중심이면 자연을 막 이용하는 거죠. 인간만 주인공이야. 다른 애 쓰레기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죠. 환경 문제에 아주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대놓고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단어가 나왔네. 실현 방안. 이걸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실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건데요. 해당되지 않는 거네요. X치고요. 환경 친화적인 소비를 한다. 이거 친화적인 거 좋죠. 여기 나온 게 그대로 나왔네요. 자, 2번.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이룬다. 조화도 좋은 거겠죠. 네, 환경 문제에 대해 국제협력, 여기 역시 국제협력 또 나왔네요. 국제협력이 적어도 증대되죠. 올라가죠. 네, 자연의 자정 능력을 넘어서는 무한 개발, 오, 예, 이 무한, 한계가 있어야지. 지금, 환경 보전과 경제 성장과 이게 중간에서 동시에 하려면 이게 한계가 좀 필요한 거예요. 제한을 둬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절 갑니다. 정보 윤리고요. 정보 윤리는 딱 한번 보세요. 2020년 2회, 20년 1회, 19년 2회, 19년 1회, 18년 2회, 18년 1회, 17년 2회, 17년 1회, 16년 2회, 1회.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꼭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별표 두 개 아주 각오를 하시고 뭔가 나올지 자 이제 여러분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에 뭐가 나올지 여기서 한번 골라보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숙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바로 가죠. 1번 다음 주제와 관련된 응용윤리는 자 여기 응용윤리 나왔죠. 전형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외모 안에 사이버 따돌림 문제, 그다음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 해킹, 악성 댓글 이런 문제를 다루는 윤리는 뭐야? 응용 윤리는 뭐야?라고 하는 거죠. 정보 윤리죠. 그냥 사이버 이런 말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바로 정보 윤리로 갈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이제 그 정보 윤리에서 과학적인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컴퓨터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이제 개인적인 문제 혹은 사회적인 문제 이렇게 둘로 좀 나눠서 생각하셔도 좀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는요, 사이버 불링, 그 다음에 사생활 침해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 불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불링 조금 여러분 조심해서 꼭 오늘 가져가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볼링을 생각하세요. 볼링장에 가면 볼링 공이 완전히 이제 넘어지고 쓰러지고 뭐 이렇잖아요. 두드려 맞고. 마찬가지로 이제 사이버 공간에 가면 볼링공처럼 당하는 거예요. 폭력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볼링 같이 들리는 음이 비슷하니까 소리가 비슷하니까 여러분 같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18년 2회 문제고요. 인터넷 휴대전화 뭐 인터넷 나왔네요. 그러면 그다음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으로 공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와서 공격하는 거, 때리는 거, 맞는 거 뭐 이런 거죠. 볼링이죠, 볼링. 1번이 답입니다. 자, 선택지 3번에 인터넷 실명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실명의 다른 말이 실명의 반대말이 자 익명입니다, 익명. 익명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뭐 대화명 이런 것들로 이제 컴퓨터상에서 뭐 이렇게 채팅하고 그럴 때 그 실제 자기 이름이 아니라 그 가명 별명으로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실명은 실제 자기의 이름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번. 다음과 같은 정보화 나왔네요. 다른 윤리적 문제. 정보화 때문에 생겨난 윤리적 문제라고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이버 폭력이네요. 그다음에 개인 정보 유출, 그다음 위치 추적 시스템의 남용, 남용은 남김없이 사용하는 거라서 안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뭐 이 관련된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사생활 침해죠. 개인 정보 유출 여기서 바로 사생활 개인 사자가 개인 사자잖아요. 네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여기 정보하고도 많이 연관이 없는 그런 단어들이죠. 다음 사회적 문제 개인적인 문제가 한 두 가지 이렇게 있다면 사회적 문제도 두 가지 이렇게 문제로 나왔습니다. 사회적 문제는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저작권 침해 이런 문제들이 다뤄집니다.
17번 문제고요.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19년 이해 문제네요. 의미. 온라인에서 뭐 이거 그러면 이거 정보 문제구나. 그리고 정보 윤리에 관계된 거구나. 그리고 여기 폭력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의미, 이 뜻을 보고선 바로 여기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지적재산권 아니죠. 사이버 폭력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게임 중독 아니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아동학대라는데 아동 여기 나오지도 않잖아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번. 다음 사례에 발생한 지식 정보사회, 여기 되게 정보사회가 나왔네요. 윤리적 문제는 최근 사람들이 정식으로 음반을 구입하지 않고 불법으로 노래 파일을 다운받는, 내려받기 때문에 이 노래의 작곡가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작권이죠. 저작권. 답은 4번입니다. 의외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것들을 쉽게 풀어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예방하고 뭐 해결하는 어떤 대책은 뭐냐라고 하는 건데, 대표적인 학자는 스피넬로죠. 지금까지는 스피넬로라고 하는 이름을 꼭 알아야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자, 20년 이외 1번 문제, 자, 12번 문제. 다음 중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0년 이해 문제네요. 정보의 무비판적, 자, 이 비판적이라는 말을 여러분 도덕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판적이라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말이 많이 꼬여 있는 거죠. 무비판적이에요. 그러면 비판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답이 안 된다라고 하는, 나쁜 말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나는요, 정보를 분석 및 창조하는 능력을 함양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혹시 여러분 처음 읽고 좀 애매한 뭐하다 그러면 세모 정도 치고 다음을 갑니다. 존중, 책임, 해악 금지, 정의, 원칙, 준수. 이거 좋은 말들이니까 맞네. 그러고선 선택지로 바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선택 바로 가볼게요. 다가 지금 맞는 게 3번하고 4번이죠. 그러면 지금 1번하고 2번은 답이 아니구나 라고 제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답이잖아요. 지금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 나나 아니면 라가 답이 된다는 거죠. 라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공유 사이트에 올린다. 좋아요 나빠요?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라가 안 되니까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뭐를 보려고 했었는데, 네네, 못 찾겠네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4번. 사이버 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에서 고른다면, 자, 예방하는 거죠. 뭐 대책이죠.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포한다, 안 좋겠죠. 장난으로 특정 학생에게 모욕을 준다, 안 좋겠죠. 그러면 뭐 둘 다 안 좋으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읽어보면요, 사이버 따돌림이 폭력임을 분명히 인식한다,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가해자를 공정하게 처벌하는 법과 제도를 뭐 공정하면 좋겠죠. 답은 4번입니다. 9번 문제에 가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실천해야 할 바람직한 행위는, 17년 이해 문제네요. 자, 책임을 회피한다. 회피한다, 안 좋죠? 사생활 침해한다. 침해, 침입해서 해를 입힌다 라고 하는 거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악성 댓글을 단다. 악성 댓글 안 좋잖아요. 악이에요, 악. 선이 아니고. 그러면 답은 뭐 4번이다 라고 하는 것 맞출 수 있겠죠? 다음 2번. 스피넬로 나왔네요. 사이버 윤리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선행, 정의, 경쟁, 자율성. 자, 지금 선행은 플러스 좋은 말이고요. 정의 플러스 좋은 말이고요. 경쟁, 안 좋은 말이네요. 마이너스죠. 자율성 좋은 말이고요. 그러면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스피넬을 모르더라도 이제 선택지를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자 모르는 사람이 나왔다 그래서 쫄지 마시고, 자, 선택지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건 미리 좀 예습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의는 우리가 사장에서 이제 그 사회 윤리를 할 텐데 거기에서 꼭 필요한 요소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3장의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들 어떻게 내가 이제 21년에 4월달에 그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좀 예측하시고 조금 더 그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익숙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그렇게 준비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덕후가 되고 저도 덕후가 되고 도덕의 덕후가 돼서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